아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아닌 구약성경 1054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배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시야 왕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실 이제 앞장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고요. 오늘 이제 요시야 때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연대기를 연구하시는 분은 5절과 6절 사이에 몇 년, 수년의 세월이 기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전제를 우리가 알고 보면 이게 조금 문맥이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환된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네가 패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아멘. 이제 오늘 요시야 왕 때 정확한 연대기는 모르지만 보통 한 5, 6년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 제위 13년 때가 BC, 주전 627년 정도 되니까요. 요 때가 아마 622년, 621년, 620년 요 정도 연대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2장 27절에서 말씀하셨던 죄악의 부분들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했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나무숭상 산당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서 이렇게 행음하였던 가나안 우상숭배가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다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남북을 다 합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읽어봐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배반하고 푸른 나무, 높은 산 푸른 나무에서 거기서 이제 행음한 걸 다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 배역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원어로 무시바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무시바라는 말이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뭐 바라보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는 대로 달려간 이스라엘을 보라는 겁니다. 이제 뭐 그냥 제가 여성형, 남성형 이런 거를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무시바라는 말이 여성형입니다.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항상 뭘로 설정해 주세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의 모형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은혜가 깊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형으로 표현됐으니까 무슈바 이스라엘 이거를 이제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돌아서 나가버린
여인 이스라엘 봤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냥 남편 떠나는 바람난 여자처럼 그렇게 등 돌리고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너희 봤냐, 너 봤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물으시거든요. 당연히 봤죠. 벌써 유다 백성들도 이미 거기에 다 물들어서요. 이거 뭐 다 하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거기 가면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광란의 음란의 현장들을 가면서 거기서 짜릿한 쾌감들을 맛보러 많이 쫓아다녔던 겁니다. 7절 말씀을 이제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시는지 보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참 이렇게 어리석게도 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신상에 간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가면 좋은 거예요. 그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거기를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 본심으로는 기대하신 거예요. 아유, 돌아오겠구나. 저렇게 영영 가버리겠나. 내 백성이 저럴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기대가 무색하게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쳐다본 유다는 오늘 성경 말씀에 자매 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매 지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렇게 패역한 길, 배역한 길로 간 거를 그 여동생 된 유다는 많이 쳐다보고 있다가 아우 저거 좋아 보이네 이러고 가서 본인들도 그걸 따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키워드가 나는 돌아오기를 기대했다. 너네는 어떻게 봤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그래도 내 언약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를 찾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실망하시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쳐다보던 자매 유다가 거기 가서 언니가 했던 행음을 그대로 홀딱 배워버립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절 마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요. 9절은 순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할 때요. 그래서 뒷부분이 먼저 이렇게 번역이 되면 순서가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9절을 바뀐 순서로, 바른 순서로 제가 다시 한번 번역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음행을 가볍게 여김으로 그 땅을 더럽히며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디 가요? 자매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했던 그 푸른 나무와 또 산당에서 섬겼던 높은 산은 산당에서 섬겼던 그 행음함 우상 숭배를 자매된 남유다 너희도 똑같이 가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을 하나님께서 더럽히셨대요. 뭐 여러 학자분들이 뭐 땅 이렇게 뭐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유업, 기업, 이스라엘 그 땅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땅을 더럽게 했다. 다 공동체가 죄악으로 하나같이 똘똘 뭉쳐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에서 했던 우상 숭배를 뭘 섬겼느냐? 그 2장 27절입니다. 2장 27절의 행위를 북이스라엘에서 섬겼던 거 그대로 다 본받아서 남유다에서도 계속 했다라는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어제도 읽어드렸고 2장 27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게 싸워야 될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끊지 못하고 기도 생활 조금 게을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게 이게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신앙 생활도 이게 맞지라고 스스로 정의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2장 27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행위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27절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뿌리째 뽑아서 버려서 없애야 될 부분인데 잘 고쳐지지 않는. 누누이 듣고 들고 듣기 싫을 만큼 들어도 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설정해 놓은 것들 앞에서는 뭐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 자존심도 버리고 뭐 내 인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막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찾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게 계속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들추어내야 됩니다. 아,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살아가면서 끊어버릴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어요? 통장에 있는 돈 다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사시겠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말씀드리다가 인생 노년 돼가지고 뭐 이렇게 여행 다닐 계획들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아마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 오늘 좀 이 얘기를 듣고 불편하실 분들이 많으시겠구나. 아니 인생 고생하셨으면 그 노년에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크루즈도 타보고 하실 뭐 그게 큰 죄라고 제가 이렇게 그게 마치 죄인 것처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목적으로는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뭐 해봐야지. 뭐 해보고 싶은 좋은 것들, 그 기대치를요. 말씀하고 좀 이렇게 오버랩, 이렇게 좀 교차해서 생각해 보시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여행 가시는 거 좋죠. 근데 어디 정말 힘들게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선교사님 있으시면 같이 가시면 좋잖아요. 어디 세계 일주할 만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있으면 그거 조금 아껴서 노년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조금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생각한다면 그건 죄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정말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필요한 것들 이런 거 구할 때는 막 푸른 나무 아래 산당에 가가지고 막 거기 가서 생활하고 부부적거리고 거기서 이렇게 쾌락에 젖어 있다가 아니 왜 아쉬울 때만 자꾸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오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목회자들이 믿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정말 목회자들도 정말 괴로운 일이 오면 그때서야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영적인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요. 평소에는 새벽 기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 정해진 시간에 뭐 설교 말씀 준비하고 이런 거 정말 이렇게 기계화처럼 돼 있다가요.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제서야 밥이 목에 안 넘어가야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다고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요.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면서 사는 시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설교를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저도 이제 사역을 오래는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친 지가 벌써 19년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설교하기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 오늘 정말 설교하기가 너무 싫다. 이런 표현을 제가 아내 앞에서 해버린 거예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당신 설교하는 거 좋아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네. 난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역하면서 설교가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은 건 정말 처음인 것 같다고.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건 뭐 아내가 해줄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께, 어떤 장로님께서 주일날 오셔서, 아니 예레미야 말씀이 뭐가 은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 은혜가 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뭐 긴 말은 안 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요새 새벽에 은혜가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뭐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또 버둥버둥 치지만요. 시시때때로 제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니까요. 아, 하기 싫다. 아,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듣기 싫어하시겠다. 제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시시때때로 제 안에 있다는 걸 저도 발견합니다. 그게 제 안에 있는 산당이고 푸른 나무인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마음 좋은 그거를 구석에서 자꾸 발견해서 그걸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둘러보시고 자매된 남유다 너희들 속 안에 다 그런 게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10절에서 표현하세요? 그 푸른 나무 아래 산당, 높은 산당에 가가지고 그 패역한 일을 하는데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이 표현을 하나님 왜 하셨는지 아세요? 사실 지금 요시야 왕이 제위 13년, 5, 6년 지나서 제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그럼 20대 중반의 청년 시절입니다. 이때는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정말 신앙의 개혁이 꽃필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뜨거워지고 은혜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온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은 다 어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우, 난 거기 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 그대로 표현하자면요. 제가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드리면 아우 푸른 나무에 아래 가서 그 여사제들이랑 섹스 파티하는데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여전히 유다 백성들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머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우 거기 가면 그 짜릿한 기쁨 그거 가가지고 한번 맛봐야 되는데 그거 유혹이 뿌리를 뽑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앞장서서 신앙의 개혁을 외치고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억지 춘향이라 그러죠. 뭐 억지로 와가지고 칼차고 엎드려서 아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뭐 아유 예배해야죠. 뭐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거,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 거기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너희 돌아온 거. 그저 거짓으로 모양만 가지고 와서 나를 찾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몸만 와서 예배 시간 와서 한 시간 앉아있다 가는 거 혹시 그런 날 없으셨어요? 아우 시간 됐으니까 새벽기도 가야지. 아유 벌써 수요일이네. 오늘 수요일에 가야지. 아유 벌써 예배 시간 됐네. 유튜브 틀어야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그거 모릅니다.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번지르하게 입고 서서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척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척하는 적이 많은 줄 아십니까? 신앙 좋은 척, 뭐 하나님 말씀 좀 아는 척, 믿음 좋은 척, 신실한 척 그렇게 척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다 꿰뚫어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 보고 있다.
늘 껍데기만 와가지고 거짓으로 행하는 거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이 말씀이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의 우리의 자세,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 말의 언어의 단어의 의미들, 그리고 단어의 선택한 수준들,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제 오늘 하루를 마치시고 밤 10시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분별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고 성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아픈 말씀, 무거운 말씀이지만 십자가의 무게감 없이, 십자가의 고통 없이,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고는 맛볼 수 없는 그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고 예배 잘 드리는 척 할 수 있고 나는 신실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속내를 다 알고 계심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멀어지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해주셔서 오늘 이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속을 나누며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신독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하루를 잘 살아드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